그럼 그때 벌었던 돈은 그러면 재테크 같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이상하게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네. 땅을 그렇게 사고 싶더라고. 출연료를 받으면 거기에 맞게 이제 전답 뭐 임야를 사는 거야. 그렇게 사놓고 모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게 부동산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부동산 재벌이라는 얘기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나중에는 효자가 되더라고. 근데 부동산 자격증도 있잖아. 아, 그 봐라. 와. 부동산 자격은 내가 미국에서 땄지. 미국에서? 미국에서 어떻게? 영어로다가. 그럼 지금도 그때 샀던 땅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그것을 이제 예. 맨 임야 전답 그런 거니까 예 월세가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냥 사놓고 있어요. 그냥 팔아야 돈이 되죠. 재산인 거죠, 그냥. 그래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건물을 샀지. 건물을 샀지. 와. 그러면 월세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게 바꿨지, 나중에는. 눈 떠가지고. 그래서 지금 부티가 나는데. 여지껏 왔던 그 좀 뭔가 그. 조금 다른데. 활기차 있어.